안녕하세요. 제이쌤 여행TV의 제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월에 놓치면 후회할 여행지 베스트5를 소개합니다. 여행에 도움이 될 다양한 정보를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퍼플섬입니다. 신안군 안좌면에 있고 유엔이 선정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입니다. 섬의 모든 것들이 보라색이고 보라색 옷을 입으면 무료 입장입니다. 목교인 퍼플교는 박쥐마을에서 평생 살아온 할머니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할머니의 소원은 살아생전 박쥐도 섬에서 목포까지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2007년에 목교가 조성되고 보라색 꽃이 풍성해 퍼플교로 불리게 됐습니다. 퍼플교는 안좌도 두리와 박쥐도 그리고 반월도를 연결해줍니다. 총 길이는 1462m이고 박쥐도까지는 547m입니다. 박쥐도는 범죄 없는 마을로 알려져 있고 5, 6월에 라벤더 축제가 열립니다. 트럭에서 전봇대까지 모든 것이 보라색이고 박 조형물도 있습니다. 박쥐도는 지형이 박 모양이라 하여 박이 섬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박쥐도에서 목교를 건너 반월도로 향합니다. 이 구간은 길이가 915m이고 곳곳에 쉼터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만조에 맞춰서 방문하면 좋습니다. 반월도는 반달 모양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모든 지붕도 보라색입니다. 다리를 건너면 반월도 카페와 여러 포토존도 있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면 꽃밭도 넓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산책을 즐기며 힐링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에코랜드입니다. 증기기관차인 링컨 기차로 곶자왈 원시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에 있고 6, 7월에 수국과 라벤더가 만개합니다. 에코 브릿지 역에서 내려 데크길을 걷습니다. 호숫가를 산책하며 아름다운 꽃도 감상합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레이크사이드 역에 도착합니다. 다양한 포토존도 많아서 기념사진을 찍기에 좋습니다. 안쪽으로 이동하면 아름다운 섬다 정원이 나옵니다. 계절별로 동백과 갈대 그리고 수국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국 기찻길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세 번째 여행지는 무릉별 유천지입니다. 동해시 삼화동에 있고 셔틀을 타고 주요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무릉별 유천지는 석회석을 채광하던 무릉 3지구입니다. 지난 40년간 채광 작업을 마치고 관광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다양한 체험시설과 두 개의 에메랄드빛 호수를 품은 곳입니다. 스카이 글라이더를 비롯한 스릴 넘치는 액티비티도 많습니다. A정거장에 내리면 쇠석장과 공연장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각종 전시물과 과거에 쓰인 쇠석장이 보입니다. 꽃길을 따라 첫 번째 라벤더 정원으로 이동합니다. 라벤더 정원은 두 개 지역에 약 2만 제곱미터 면적에 조성됐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금어초를 비롯한 특색 있는 꽃밭이 있습니다. 두 번째 라벤더 정원에서 더 풍성한 라벤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호수인 청호코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매년 6월에 라벤더 축제가 열립니다. 마지막 C정거장에 내리면 오프로드 루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도보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두미루 전망대를 찾아갑니다.
이 전망대는 두 마리 용을 닮았다 하여 두 미르로 지어졌습니다. 총 길이는 24.6m이고 폭은 3m입니다. 무릉별 유천지 전체를 가장 높은 위치에서 조망할 수 있습니다. 암벽 절개지를 비롯한 이국적인 경관이 인상적입니다. 전망대 중간에 첫 번째 전망대가 있고 끝에 두 번째 전망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올라가면 전망대가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어 큰 스릴을 줍니다. 꼭 방문할 가치가 있는 동해시 명소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곳은 혼인지입니다. 혼인지는 제주도 성산읍에 있고 혼인신화가 전해오는 연못입니다. 온평리 서쪽 숲에 자연적으로 생성됐고 크기는 500평 정도입니다. 삼성신화에 나오는 삼신과 삼공주가 혼인했다는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제주도의 대표적인 수국 명소이기도 합니다. 전통 가옥 주변으로 수국이 화려하게 피어 있습니다. 많은 연인들이 찾는 데이트 명소이기도 합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수국이 좋은 사진 배경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곳은 포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입니다. 포천시 중리에 있고 한국에서 유채꽃을 가장 늦게까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넓은 지역에 여러 꽃밭이 조성됐는데 유채꽃은 6월이 절정입니다. 이곳은 홍수터 부지였는데 지역 경제를 위해 생태경관단지로 조성됐습니다. 버려질 뻔한 땅을 꽃과 나무라는 생명으로 가득 채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채꽃과 대비되는 술의 국화밭도 넓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바람에 일렁이는 술의 국화의 모습이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메타세콰이어 길도 아름답고 산책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넓은 부지에 다양한 꽃밭이 있고 산책로와 공연장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포천의 명소인 하늘다리와 지질공원이 있어 연계 관광이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힐링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지금까지 제이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